예. 아, 장충단 일대는 대한제국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공간인 장충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 이곳에서 모셔진 군인들은 대부분 을미지변의 명성황후를 위해 뭐랄까 국가에 충성을 한 충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장충단이 만들어진 건 양력으로 당신이 양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10월 27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곧이어서 이곳에서 첫 제향을 올리게 됩니다. 실록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위해서 장충단을 만들었다고 나오지만 고종은 이 제향을 올린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1900년은 명성황후가 태어난 지 50세가 되는 아주 뜻깊은 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도 5주기가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였다고 볼수 있죠. 이런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제국기가 1900년에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는데요. 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에 고종 황제께서는 명성황후라고 하는 이 추모 열기를 국가 경영의 한 단면으로 이용을 했다고 할까요? 국가 전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시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독립 운동가라고 하면 안중근사를 볼수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제 15가지 뭐 이런 거가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중에 첫 번째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죄였다는 거죠. 당시 지식인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성황후라고 하는 인물은 뭐라고 할까요? 가장 이 국가 존재나 당시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장충단 하면 특정한 건축물, 시설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장충단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장충단, 단그 자체가 장충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학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나 돌, 뭐 이런 것 등으로 주변보다 약간 높게 만든 언덕, 터, 단, 뭐 이런 걸로 정의가 되는데 장충단은 말 그대로 주변보다 흙으로 약간 높게 언덕을 만든 단, 즉 성역 그 자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성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기록을 보면 이 장충단은 내기지와 외기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외기지만으로 보면 그 영역의 면적이 지금 면적으로 환산하면 11,000여 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이었는데요. 현재 덕수궁 면적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장충단 비가 있는 곳 맞은편에 지금 신라 호텔에 있는 언덕까지 장충단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은 훨씬 더 넓었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추모 공간인 만큼 이 추모 제향을 올리기 위한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물인 사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장무당, 양의원, 전사청 이런 것들이 제향을 올리기 위한 기본적인 부속 시설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리정이라고 하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요리정이라고 하는 건물은 아마 제향이 끝난 후에 이곳에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충단과 장충단 비 사이에는 남성운동촌이라고 하는 개천도 흘렀는데요. 이곳을 건너기 위한 다리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장충단 공간 안에는 높이 15m 정도나 되는 국기를 거는 국기 계양대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성역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춰 놓은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조선시대의 종묘나 사직단처럼 그러니까 엄숙하고 뭐 이런 공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산에 입지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고 남산의 어떤 공간과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아마 고종 황제께서는 당시 대중들이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이런 구상이 이 공간 구성에 담겨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춘단은 대한제국기에 최초로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기틀을 만들어가고자 한 고종의 국가 경영의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제국기의 초원단인 장춘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린 본인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의 박희용입니다. 감사합니다.